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드라이버입니다. 우선 제가 공을 두 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셋업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오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음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의 샷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굿샷. 일단 제가 샷에 다른 특별한 기술을 뭐 한 건 아니고요. 두 번 다 똑같은 스윙으로 접근을 해서 샷을 했는데 방법은 멀어졌느냐 가까워졌느냐 이 차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샷은 공과 굉장히 멀리 섰어요. 셋업 자체를. 그렇게 되면서 회전이 들어가면서 손 자체가 몸과 굉장히 멀어지면서 샷을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페이스가 닫히지 못하고 열려서 맞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제가 조금 가까이 섰던 이유는 손이 몸과 벌어지는 순간 페이스가 열리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셋업을 가깝게 섰습니다. 가깝게 쓰게 되면은 의도적으로라도 손을 가깝게 붙여서 몸 쪽으로 붙여서 들어와야만 임팩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열리냐 닫히냐 또는 슬라이스가 난다 오른쪽으로 공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연습장에서 원래 어드레스 때보다는 이 넥 쪽에 공을 위치하시고요. 넥 쪽에 공을 위치한 다음에 어드레스를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가깝게 넥 쪽에 어드레스 하시고 이 상태에서 살짝 중앙 스팟 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스윙. 이렇게 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퍼치는 궤적은 항상 손이 이렇게 멀리 다닙니다. 또한 너무 인아웃을 치려고 멀리 인사이드 공간을 확보하고 손이 몸으로부터 멀어질 때 페이스는 닫히지 않고 무조건 열려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공이 오른쪽으로 탄착이 형성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라면은 셋업 때 공과 조금은 가까워지는 넥 쪽에 공을 두신 다음에 헤드를 중앙 쪽으로 데리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되면은 스스로가 손이 몸과 가까워지는 인사이드와 헤드가 닫히는 스퀘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로 하나만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잡는 법, 오른쪽으로 탄착이 형성되는 분들 충분히 쉽고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공유하는 레슨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